안녕하세요. 곰지니 TV 곰지니입니다. 또 주말이 돼서 캠핑 백패킹 가려고 나왔습니다. 오늘 캠핑 백패킹은 일전에 제가 영상에서 한번 소개해드렸었던 청평에 있는 호명산 잔나무 숲속 캠핑장으로 가려고 나왔어요. 오늘 사실 이 호명산 잔나무 숲속 캠핑장에서는 와인 시음회 그리고 어쿠스틱 밴드 공연 등 뭔가 이제 행사가 있는 그러면서 또 캠핑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정으로 그런 프로그램으로 오늘 꾸며져 있고요. 사실 저는 굉장히 오래전에 이 캠핑을 하면서 뭔가 행사가 있는 뭐 재즈 페스티벌이라든지 고아웃이라든지 이런 것들 가본 지가 정말 오래됐습니다. 한 거의 캠핑 초창기니까 한 7, 8년 이상 된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오래간만에 또 이렇게 연이 되어가지고 이런 와인 시음회 그리고 뭐 어쿠스틱 밴드의 공연 등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으면서 또 캠핑까지 할 수 있어서 오늘 가평의 호명산 잔나무 숲속 캠핑장에 가서 하루를 묵었다 오려고요. 그리고 오늘은 또 동행이 있습니다. 지난번 원적산에 같이 갔었던 W필름의 원희님과 함께 하고요. 오늘 영상은 사실 뭐 원희님도 원희님이고 주변에 많은 분들이 있다 보니까 좀 영상 촬영하는 데 있어서 조금 집중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혼자 캠핑을 나가서 찍는 영상보다 조금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그냥 아 캠핑장에서 이런 행사도 하는구나 뭐 그냥 요 정도 스케치 정도 하는 정도로 영상 촬영을 한번 해보려고 할 텐데 뭐 그렇게 좀 가볍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잠깐 지금 장을 조금 보고 원희님을 픽업을 해서 호명산 잔나무 숲속 캠핑장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왔습니까? 어이 선생님! 아이씨! 개이야 개이! 아 짜증나! 카메라 돌아가고 있어 하지마! 알았어. 뒤에 열었지? 열었어. 쟤는 왜 저만 보면 게이라고 할까요? 쟤 이상하네요 쟤. 아 진짜 너의 차가 이제 익숙해. 아씨 아 멘트 달콤했어? 아 집에 가라 너. 여기 유턴 받아야 된다 알지? 응? 아 맞다 저기 찾아야 되지. 자 인사부터 하세요 빨리. 안녕하세요, 곰진이 여자친구 W필름입니다. 아, 좀 짜증나! 안녕하세요, W필름입니다. 저희는, 멘트 못하겠어. 저희는 오늘 거기 가서 그, 저희 가는 단골집이 하나 있거든요. 흑돼지집. 거기서 그 포장 해가지고 가려고 그걸 찾아서 호명산 잔나무 숲속 캠핑장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호명산 잔나무 숲 캠핑장 입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주차하고 한 10분 정도 걸어 올라가야 돼요. 원희님이나 저나 오늘 뭐 많이 걷는 코스가 아니다 보니까 배낭을 엄청 빵빵하게 챙겨가지고 왔어요. 오늘 날씨가 진짜 좋습니다. 너무 좋아서 오늘 진짜 재미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기대됩니까? 하투. 아 제발. 제발. 캠핑장으로 조금씩 걸어 올라가 볼게요.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호명산 캠핑장 가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요. 날씨가 지금 진짜 하늘에 구름 박아놓은 것 같아요. 구름 박아놓은 것 같고. 캠핑장 입구에 도착을 했고요. 처음 오픈했을 때 대비 뭐 장작도 이제 판매를 하고 숯도 판매를 하고 그러고 있으면 매점이 조금씩 갖춰지고 있어요. 그리고 등산로하고 조금 이제 간격이 이격이 돼가지고 울타리가 생겨서 어느 정도의 프라이버시도 조금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 숲에 오니까 진짜 좋네요. 역시 바다도 참 좋지만 숲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울타리가 쭉 등산로를 따라서 새로 생겼어요.
20번 데크. 오늘 저희 데크는 20번 데크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다가 먼저 사이트 먼저 구축을 해야겠네요. 어, 형님 오셨습니까? 아니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야, 무서워. 이게 뭐야, 어깨, 저거? 이게 어깨 레이터 올라갔어. 이거 대포. 왜 구석으로 했어? 돌아가는 거야, 지금? 어, 돌아가고 있어. 알려서 가만히 들 이거 좀. 먹을 거 많이 갖고 왔어? 먹을 거? 먹을 거 맨날 갖고 오는 거. 너네 와인, 야, 와인 파는데 소주를 이렇게 두 개 갖고 오면 어떡해. 여기 장사 어떻게 하라고. 아, 와인 뭐 아니야. 안 돼. 와인 파는 와인 행사인데 이런 새끼가 지금 소주 두 개 갖고 왔어. 갖고 야, 두 개. 야, 그거 모자라. 우리 둘이 두 개야. 나 이거 한 명만 가거든. 아, 거짓말 우리, 하지 마. 우리 둘이 두 개야. 우리 둘이. 아, 어려 왔어 이것도. 와, 이 낭만 타임 진짜. 완전 낭만 타임. 여름에. 사이트 구축을 다 했습니다. 타프 원희님이 타프를 가지고 와서 타프 쳤고요. 테이블이랑 의자랑 원희님은 벌써 낭만 타임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텐트는 저는 백컨트리 제너드 2P 그리고 원희님은 알락. 얼마 전에 캠핑 갔다가 알락을 못 말려가지고 오늘 겸사겸사해서 알락을 가져와서 말릴 겸해서 알락을 가지고 나왔대요. 그래서 지금 보면 지금 알락을 치고 백컨트리 2P를 치고 그리고 타프를 쳐도 데크가 어느 정도 공간이 남죠. 그만큼 데크가 엄청 크고 쾌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오늘 구축을 했으니까 둘 다 지금 점심을 안 먹고 와가지고 얼른 점심부터 좀 해서 먹어봐야겠어요. 점심은 떡볶이입니다. 떡볶이. 떡볶이인데 뭐 고추랑 양파랑 뭐 조금 뭐 그리고 소시지까지 조금 더 썰어놓고 이 국물 떡볶이에 이 다진 마늘 이 튜브로 된 거 이거 짜서 넣으면 진짜 맛있습니다. 마늘 떡볶이가 돼요. 그래서 끊는 동안에 또 원희님이랑 온 만큼 낭만 타임도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낭만 타임. 아우. 원샷해 원샷. 안 돼. 천천히 먹을 거야. 떡볶이 완성됐고요. 완성됐으니까 한 잔 먹어야죠. 마늘 국물 떡볶이. 점심 챙겨 먹고 오후 4시가 넘어서 지금 그 와인 시음회? 네, 그걸 지금 가고 있습니다. 가서 어떤 와인이 있는지 한번 마셔봐야죠. 또 왔는데 저희 한번 마주지 않았어요? 아니 따라드리는 건 문제가 아닌데 그런 적 없어요? 지금 이게 맞아요? 아닌데? 되게 낯이 익은데? 높대. 낮에 와인 시음에 이어서 저녁에 어쿠스틱 밴드 공연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그거 구경하고 있습니다.
촬영은 다 끝나고 사이트로 돌아왔어요. 원희 씨는 지금 조금 피곤했는지 일찍 자고 저는 혼자 불멍 하고 있습니다. 저 밑에 공연이 끝나고 나서 그 공연 객석인 곳에 많은 분들이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 하면서 굉장히 다들 모여 계신데, 사실 저는 이렇게 사람들 많은 곳이 익숙치 않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냥 사이트에 혼자 올라와서 불멍하면서 그냥 시간을 보내다가 오늘은 가려고요. 이게 저는 그 사람들 정말 많은 곳이 정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라서 혼자 여기 앉아가지고 번데기탕 뭐 이런 거 하나 해가지고 술 먹으면서 저 뒤에 불 펴놓고 혼자 시간을 좀 보내려 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와가지고 구독자분들이 이제 인사도 해주시고 그리고 뭐 일부 안주 뭐 이런 것도 음식도 갖다 주시고 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한데 이 그 시간 이후에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술자리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제가 못하는 점 굉장히 조금 죄송하기도 하고요. 제가 그런 게 좀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영상으로 오늘 뵌 분들, 이 호명산 잔나무 숲속 캠핑장에서 뵌 분들 모두 반가웠고 감사했습니다. 저는 그러면 그냥 혼자 불멍하면서 혼자 그냥 안주 만들어가지고 술 조용히 먹다가 가도록 할게요. 청양고추랑 뭐 양파랑 고춧가루랑 조금 썰어넣고 번데기탕 하나 끓여봤습니다. 오늘 구독자분이 주신 요 막걸리까지 같이 해서 한번 먹어보려고요. 네, 막걸리 생전 사실 잘 안 먹는데 와, 이 막걸리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막걸리 한 잔. 번데기 오늘 제대로 끓였습니다. 제대로. 약간 쌀쌀한데 이 뜨끈한 이 번데기탕에 막걸리, 아 장난 없네요. 저희 지금 그 야만인들의 도성 씨랑 옆에 왔어요. 네. 아니 그러시면 안 되죠. 미친 놈들인 것 같아요. 어떡하죠? 지금 새벽이 2시인데 뭐 하시는 거예요? 자려고 지금 들어왔는데. 네. 아니 근데 백컨트리 텐트 이렇게 치면 어떡해요? 여기 백컨트리 치면 사람들이 이거 보고 상대적 발탁감 느끼잖아요. 예? 네? 네이처 하이크 쳐야지 여기 노는 건데 백컨트리 치면은 귀족 생활 하시는 거잖아요. 아, 왜 그러세요? 설륙에서 오셨으면서 백컨트리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곰진이팀이 왔답니다. 꺼져 빨리 다 했으면. 근데 얼굴이 안 보이는데? 그 컨셉이에요. 아 일부러? 예. 아 또 곰진이 고독함이구나. 예. 고독한 남자 곰진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곰진이가요 사실 누구보다 선비가 아니에요. 탕놈 출신인데 선비인 척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보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를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백컨트리 좋다. 이거 색깔 뭐야? 꺼져 빨리. 아니 색감이 되게 좋다. 이거 오렌지색이야. 아 되게 좋다. 아 센스가 있구나.
밤늦게 떠들지 마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면도 놓고 하시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저 들어갈게요. 네. 맞을 뻔했어, 손진이한테. 손진이가 이마에 그 만화에 보면은 삼자 여기 빠직하잖아, 빠직빠직. 동갑 손진이 이마에 다 새겨졌어. 동갑내기들이다 보니까 이게 참 여과 없이 여과 없이 그 말들이 나가곤 하는 것 같아요. 오늘은 늦었으니까 이제 그만 자야겠습니다. 여기만 오면 술 너무 많이 먹어요. 오늘은 잘게요. 뛰어 올라가야겠어. 계속 욕합니다. 뒤에서 잘게요. 일어났습니다. 잠깐 주변을 산책을 좀 했는데 확실히 숲속이라 안개가 살짝 낀 숲속이 굉장히 몽환적이네요. 계곡물 소리도 되게 듣기가 좋았고 숲에 이렇게 안개가 조금 내려앉으니까 정말 신비롭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캠핑 나온 만큼 밤사이 거의 한 번도 안 깨고 그냥 쭉 자기도 했고요. 굉장히 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에 커피 한 잔 먹고 사이트 철수해가지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뭐 원이시나 저나 아침에 엄청 철수들을 빨리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일찍 지금 8시도 안 된 시간에 다들 아직 주무시고 있는데 철수를 시작을 했어요. 어제 많은 구독자분들이 또 알아봐 주시고 또 옆에서 음식이나 이런 것도 주시고 해가지고 이 캠핑 왔는데 배낭이 되려 더 무거워져서 돌아갑니다. 오늘은 뭐 영상을 아마 좀 보여드린 것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기도 했고 저도 노느라 바빠가지고 많이 뭘 찍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죠.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죄송합니다, 오늘 영상.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시죠.